맞아. 에헤. 쟤네들이 푸들도 말이구나. 쿠키는 14살이고요. 아이고. 푸들이고, 중성화도 했고. 요즘에는 좀 치매가 왔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엄청 똑똑하고, 진짜 애교도 많고, 사고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 관리 잘했네. 응, 있는 것 같아. 아이고. 에너지가 넘치네. 슈는 12살이에요. 데리고 왔을 때부터 앉아. 엄청 애교도 많고 사람도 좋아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쿠키랑 이제 슈는 대학교 때부터 키우고 있었는데 아이고.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도 계속 행복하게 아이고. 지내고 있어요. 애기랑도 잘 지내는 막둥이 바비가 2020년 5월에 왔는데 바비는 눈치도 빠르고 이제 산책도 좋아하고 되게 사람들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이고야. 아, 배들린턴 테리어. 네, 살. 쿠키는 2살 때 이제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못 키우게 된 강아지를 제가 데려와서 지금까지 키우고 있고요. 싸. 그러게 아직까지는 평화로 보이는데. 이제 바비가 오면서부터 좀 이런 평화가 조금 깨진 것 같기도 하고 2주, 3주부터 이제 둘이 이제 저 보호자인 저를 약간 차지하려고 싸움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밥이랑 술이랑 싸우게 되면서 상처가 나고 어머! 많이 물었네. 병원 가가지고 의료용 스테플러로 꼬매고 그리고 붕대 감고 깔때기 하고 들어와. 왔어. 별로 안 밝히는데? 어? 안 밝히는데? 앉아. 응. 사장님 뭐 괜찮아요? 연락이 엄청 좋아하네. 하루쟁이. 하루쟁이. 너 못 찾아. 쳐다봐. 싫은 거야? 이쪽 보고 있어. 이쪽 보고 있어. 응? 어머. 슈, 가만히 있어. 얘는 심하네. 바비. 한 마리씩 번갈아가면서 하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네. 같이 못 있겠다. 쿠키랑 바비는 이제 서로 대면대면 해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비도 쿠키가 자기 상대가 이제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제 슈가 거슬리는 것 같아요, 바비 입장에서는. 그게 질투하나? 바비만 데리고 공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비를 앞자리 조수석에 카시트에다가 이제 해놓고 그리고 친정 엄마랑 아기랑 뒤에 타고 있었는데 아기가 발장난을 한다고 막 발을 왔다 갔다 하다가 바비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입술을 확 물어가지고 아이고. 피가 좀 나고 찢어진 거였어요. 저건 좀 위험할 수 있죠. 아이도 그렇죠. 있어요. 아이가 있으니까.